서양 의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상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증했는데요. 이를 통해 명상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선명상 기획보도 다섯 번째, 오늘은 명상의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명상은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인간 관계를 사교적으로 만들고 연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생기게 해서 일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공경에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기억력, 창의력이 좋아지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국민들에게 보급되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불안한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거가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고 자녀도 많이 낳으려고 하고. 명상의 효과가 점점 입증되면서 국내외 공교육계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을 제정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마음 챙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마음 챙김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이 경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이나 젊은 애들이 경쟁하는 것만 배워 예. 이겨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에 이제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지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음 문제라. 마음이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어릴 때 유치원부터 그런 걸잘 가르쳐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편함을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